아니 신성, 아까 그 박병원 씨가 진짜 진지하게 진짜다, 진심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개개인에게 모두 의미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은채 씨부터. 안시성은 나에게 뭐다? 안시성은 나에게 승리의 역사다. 승리의 역사. 그쵸. 정말 짜릿한. 오대환 씨. 안시성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성. 안시성을 지키기 위해서. 갑자기 대환이가 생각보다 좀 여리거든요. 이런 질문은 좀 자제를. 네. 아니 워낙 정말 매력적인 연기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에요. 네, 대환이는 네.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오대환은 사랑이다. 네. 지금 여러분 오대환 씨의 대답에 몇 분이 마이크를 드셨는지 보시고 여섯 분이. 땀 흘리고 있잖아요. 아 오대환은 네. 사랑이다. 안시성은 사랑이다. 네. 자 박병원 씨. 안시성은 우리다. 우리다. 네. 우리다. 조금. 소개말인가요? 네. 우리다. 네. 그 이유는 저희가 이미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네. 정말 우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현 씨 맨 뒤가 참 불리할 수 있는데 미리 좀 생각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박성웅 씨. 네, 안시성은 희생이다. 희생이다. 네, 제가 그 이세민 역할을 함으로써 더 나빠 보여야 되고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양만춘 장군한테 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제목은 이제 안시성은 죽은 말이다. 아, 그 개인적으로? 네, 자다가 두고 잠꼬대를 죽은 거예요. 아, 그 정도로요? 네. 다음 영화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네요? 아니요. 그냥 한국말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조인성 씨. 안시성은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위대한 승리죠, 전투고. 네. 자, 남주혁 씨. 예. 안시성은 9월 19일 개봉이다. 야, 지금 옆에서 내가 그걸 왜 생각했지? 야, 너 학원 다니고 오늘도 너 지우고 하는데 오늘 학원 다니는 수준이야. 네, 정말 지금 아카데미. 아. 정말 죄송한데 앞에서 하신 분들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아. 네. 2개월 됐지? 예. 네. 응. 네. 잘 배우고 있네. 9월 19일. 동합반. 개봉이다. 자, 좋습니다. 뒤에도 기억 안 날 것 같은데요, 이거? 배상호 씨? 기대합니다. 네. 안시성은 추석 연휴에 계속 상영이다. 아, 그걸 살짝 바꿔서. 좋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안시성이다. 언태구 씨. 안시성은 행운이다. 행운이다. 네. 그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작품에 참여한 것 자체도, 이렇게 선배님들과 배우분들 감독님 만난 것 자체도, 그리고 제 캐릭터 만난 것 자체도 저한테는 행운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지금 다 웃고 있을 때 웃지 못한 1인 설현 씨. 이제 웃네요. 생각하셨나요? 안시성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입니다. 네. 저도 촬영을 하면서 선배님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영화에도 담겨 있을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도 그런 에너지를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 안시성은? 안시성은 원팀이다. 부원팀이다. 이 성주와 성민들이 모두 똘똘 뭉쳐서 한 팀이 되어서 승리를 해내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웅이는 뭐가요? 그럼 뭔가요? 네. 이건 다른 팀이다. 그쵸, 누가 봐도 다른 팀이에요 지금. 예. 맞아요. 청팀? 저 정말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예측이 안 맞아요. 원래 되게 아니, 같은 회사도 뭘 못 받아주겠어. 내가 진짜 웬만하면 친애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친애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자, 좋습니다. 아니, 그럼 괜찮아질 거야? 네. 그럼요. 쉬어야죠. 자. 원래 되게 재밌어요. 박병원 씨가.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너무 좋은 게요. 이렇게 호흡이 맞잖아요. 아마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한 팀이다. 성주와 그 이제 모든 팀원들이 함께 했을 때 승리를 이뤄냈던 것처럼 오늘 이 제작 보고에 내내 그런 모습을 모든 배우분들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자, 그렇다면 서현 씨가 에너지라고 그랬는데요. 그 에너지 넘치는 총망라된 메인 예고편을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